갈라디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특히 자기를 돌아볼 줄 알고 또 자기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라, 이런 말로 권면했습니다.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사람이 잘못한 일들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 범죄한 형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권면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자신을 살펴봐라. 그런 범죄가 너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로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런 경고의 기회로 삼아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미국이 지금 흑백 갈등이 심해가지고 서로 자기 입장을 강조하면서 참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투쟁하는 모습이 보는데, 이것은 참으로 좋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용서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해야 되지, 결국 흑백 논리로 끌고 가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또 교회까지 백인이 들어가서 흑인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을 총으로 다 이렇게 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참 이것은 엄청난 비극입니다. 그러나 그 흑인교회 성도들은 그 백인 청년을 용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한 일들이 드러날 때, 또 잘못한 일이 일어날 때 자기는 책임 없는 것처럼 뒤집어 씌우지 말고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서로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런 짐은 그런 어려움과 그런 모든 것들을 서로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웃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말은 결국 세계명,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세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짐은 인간을 억압하거나 죄를 짓도록 위협하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그것을 용서하고 그걸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누가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일이다. 각자 각각 자기 일을 살펴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 있지 않는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책임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다 거둘 것이다.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걸 봐라. 그 글자를 크게 해가지고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와 같이 율법주의로 자기들의 의의를 내세우고
자기들의 고집대로 외식하며 위선하는 그런 삶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자신의 그 죄 때문에 받은 사형틀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그런 짐이었습니다. 그런 큰 짐을 지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참으로 우리의 가장 위대한 십자가고 또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 십자가로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 그런 흔적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는 세상에 뭘 하다가 왔느냐 이렇게 질문할 때 정말 이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지려고 했습니다. 그 십자가 정신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의 흔적, 오늘날 이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상처를 말하는 건데 사람들은 상처가 많다고 자기 상처만 얘기를 하고 자기를 위해서 상처하는 거죠. 그렇게 자기의 상처를 그저 뭐 하고 자기만을 위로를 받을 게 아니고 남의 상처를 내 몸의 흔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십자가 정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아이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얼굴이 막 그냥 막 얼굴이 얼굴 못생겨서 이 아이는 엄마가 학교 오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그 아이, 여자아이, 그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면은 엄마 왜 학교까지 왔냐고 나를 망신시키려고 하느냐고 그러면서 도시락을 빼앗듯이 들어갑니다. 그래도 엄마는 또 계속 그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정말 너무 창피한 거예요. 이 아이는 굉장히 창피했는데 나중에 졸업식에서도 이 아이가 그 엄마가 왔는데도 우리 집에 가정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그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그 아이, 그 딸아이를 갓난아이였을 때 집이 불이 났어요. 그 아이를 건지기 위해서 정말 그 아이를 건지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그 보듬고 나오는데 다 불이 타가지고 얼굴이 다 익어져 버려요. 그런 얘기를 딱 할 때 이 아이는 정말 놀랐다는 거죠. 정말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못생긴 분이 아니고 나 때문에 화상을 입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면서 눈이 띄어졌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너무 참 어리석었구나. 그러면서 어머니를 붙들고 울었답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엄마를 이렇게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아. 우리 어머니가 세상에 최고라고. 나를 살려주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흔적, 그 얼굴이 얼거져가지고 죽을 그런 운명 속에서 나를 살려줬기 때문에 어머니가 가장 위대한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이고 주님이 십자가의 그 비밀을 아는 자만이 예수님의 그 흔적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십자가 자랑은 우리 모두 자랑이 되어야 될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도 감사하면서 정말 그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돌봐야 된다. 주님의 지시고 주님의 그 정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권면한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 세상에 치우쳐서 그저 여러 가지 자랑하고 싶어하는 자기들의 모든 것이 있지만 사도 바울도 자랑할 것이 많지만 십자가 외에는 다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비밀을 알고 그 은혜를 알고 그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도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많은 영혼들을 돕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묵묵한 그런 진실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주시고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 몸에 사도바울처럼 그 새겨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노라.
기쁨을